최근 개그맨 이수근의 아내 박지연은 병원에서 신장 제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다는 사연을 공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녀는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 신장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 아버지로부터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3년째 투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그맨으로 손꼽히는 이수근의 집안은 늘 웃음과 행복으로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 부부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죠. 이수근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귀순한 분의 이름을 따서 동명이인으로 지어주면서 나중에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처럼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을 웃기는 재주가 비범해 개그맨 시험에 여러 번 도전하였지만 워낙 낙방을 많이 해서 자신의 후배보다 기수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그 콘서트 고음불가와 1박 2일까지 출연하게 되면서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부인 박지연은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갈갈이 삼형제 박준영의 스타일리스트로 학교에서 실습을 나오게 됩니다. 방송국에서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된 이수근은 첫눈에 하트 뿅뿅 반하게 되었고 12살 차이인 나이 차이지만 무려 6개월 동안 뒷공무니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박지연은 나랑 사귀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세뇌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다른 개그맨들도 그녀에게 많이들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동료 개그맨 4명이 이미 대시를 했었다고 하는군요. 위기의식을 느낀 이수근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였고 결국 도끼 많이 휘두른 놈이 장작 가져간다는 옛말처럼 그녀를 쟁취하게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옛말이시라고요. 이수근이 본격적으로 큰 개그맨으로 성장한 계기는 개콘에서 인기를 끄집어내서 1박 2일이라는 예능으로 승화시키며 발생된 것입니다. 당시 개그맨들은 개콘이나 우차사 같은 고정 프로그램밖에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이수근은 그 틀을 깨고 더 넓은 바다로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어항의 비레미가 바다에 나온 것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병풍신세로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레미는 적응하기 시작하며 그의 능력이 깨어났고 지금은 고래가 되어 한국이란 바다를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 박지영과도 1박 2일 성공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과 닭살 애정을 공개하기도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이 부부의 인생에 어두운 먹구름이 점차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결혼 이후에 빚만 가득했던 이수근의 통장은 꼼꼼하고 관리 잘하는 아내 박지연의 영향으로 재산은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광고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첫째 아들까지 낳으며 성공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 박지연이 임신 중독증에 걸리게 된 것이죠. 임신 중독증은 전체 산모 사망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며 태아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 박지연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했지만 빨리 수술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이는 포기해야 됐기 때문이죠. 엄마로서 끝까지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일념 하나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34주 만에 유도분만을 하여 제왕절개로 둘째가 태어났는데 1.6kg의 미숙아로 오른팔과 발을 쓰기 어려운 뇌성마비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인큐베이터에서 3개월이 넘게 있었는데 그 당시 몸이 이수근의 손바닥보다 작았다고 하니 얼마나 안쓰러웠을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그로 인해 결국 박지연의 신장은 심하게 망가져 버렸는데 장인어른이 이식을 해주셔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체장애 2등급이 나올 정도로 몸 상태는 좋지 못했고 혈액 투석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이후 둘째 아들 태선은 꾸준한 재활치료와 관리를 통해 걷기도 잘하고 많이 호전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끔 사진을 통해서 태서군의 근황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참 똘망똘망하게 잘생기게 큰 걸 보니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엄마 박지연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 신장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혈류가 너무 강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재수술을 하는 게 어떨지 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술로 인해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아파온 그녀이기에 그 말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의료기술이 좋아진 현재 재수술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든 나날을 잘 헤쳐온 만큼 현명한 그녀이기에 지금의 고민도 좋은 방향으로 잘 선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한 인간극장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꼭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